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아이폰 8입니다. 자, 최근 지난주에 국내에 출시되었는데요. 아이폰 8이 기존의 아이폰 출시 때보다는 관심을 조금 덜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아이폰 10이 아이폰 8과 함께 공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아이폰 8이기 때문에 아주 관심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폰 8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아마 어쩌면 홈버튼이 탑재된 가장 마지막 아이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홈버튼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8을 찾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짧게 아이폰 8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출시되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이폰이고요. 상자를 열게요. 자, 설명서가 있고 아이폰이 있고요.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 아이폰과 동일합니다. 완벽하게 똑같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절연띠도 있어요. 여기에 절연띠도 있고요. 네. 홈 버튼 있고 절연띠 있고 전원 볼륨 버튼 있고요. 똑같은데 이렇게 후면으로 돌리면은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일단 절연띠가 없죠. 지금 아이폰 8 디자인은 아이폰 6 디자인의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이 알루미늄 소재에서 유리, 글라스로 소재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선 충전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실제로 보시면 예뻐요. 측면은 골드고 후면은 화이트 컬러에 은은하게 뭐 골드빛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리가 반짝거려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은 되게 매력적이죠. 그리고 아이폰 8이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한 손으로 잡고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이라는 겁니다. 최근 대화면 스마트폰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점점 더 스마트폰이 무거워지고 커지고 있는데요. 한 손으로 사용하기에는 아마 아이폰 6만한 게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게임은 아주 조금 하고요. 웹서핑이나 그 외 앱들을 뭐 간단하게 다양한 앱들 많잖아요. 앱들 활용이 많은데 그런 앱 사용하고 사진 찍고 뭐 그럴 때에는 한 손으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아이폰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빼고 뭐 사용할 때도 좋고요. 네, 이런 식으로 쓸 때 아이폰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폰이 좀 간지도 나죠. 네, 후면이 이렇게 예쁘니까 뭐 이쪽 앞부분은 뭐 똑같지만 뒷부분이 많이 예뻐져가지고 뭐 이런 것도 마음에 드시면은 굳이 아이폰 8 플러스나 아이폰 10 안 가시고 얘로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이폰 8은 스마트한 A11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었는데 이는 기존 칩셋보다 최대 70% 더 빠른 4개의 효율 코어와 최대 25% 더 빠른 2개의 성능 코어를 갖춘 칩입니다. 전력 효율성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폰 8은 기존 아이폰과 동일한 4.7인치 레티나 H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트루톤 기술을 지원해 주변광에 맞게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는데요. 주변 환경이 바뀌면 환경에 맞게 아이폰이 스스로 쾌적한 디스플레이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되게 좋아진 것 같고요. 카메라는 잠깐 써봤는데 성능 자체는 되게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이폰 8 플러스나 아이폰 10에서 지원하는 광학 줌 그리고 인물 사진 모드 조명 효과 등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아이폰 8을 선택함에 있어서 큰 장애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사용해본 아이폰 8에 대한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손으로 사용하기에 최적의 스마트폰이다. 그리고 iOS 11과 가장 잘 어울리는 최신 아이폰이다. 빠릿빠릿한 성능이 좋았고요. 쫀득한 터치감도 역시 아이폰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원하지 않던 편리한 무선 충전 기능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아이폰 8 플러스와는 차별화되는 카메라 성능입니다. 무겁고 큰 크기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성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폰 8보다는 아이폰 8 플러스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살펴본 아이폰 8 동영상이었습니다.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영상을 남겨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